그는 먼저 발콘스키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르쿠츠크 외곽에 있던 집을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했다는 이 집은 청회색의 차분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콘스키는 작가 톨스토이의 친척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안드레이 발콘스키의 실제 모델이 바로 데카브리스트의 핵심 세르게이 발콘스키였죠. 수염을 기른 발콘스키의 모습은 톨스토이와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발콘스키의 집에서 그는 마리아의 초상화를 봤습니다. 그녀를 그린 세 점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양쪽의 초상화가 귀족의 풍요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면 가운데 걸린 초상화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발콘스키를 버리고 재혼하라는 주변의 회유를 물리치고 마리아는 죽음의 길과 다름없는 시베리아 행을 택했다지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남편을 찾아간 마리아는 발콘스키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먼저 남편이 발목에 차고 있는 12kg이나 되는 족쇄에 엎드려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20살 남짓되었던 어리고 여린 여인,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아난 것일까요? 자신을 찾아 1년 가까이 걸리는 먼 길을, 얼어붙은 길을 건너온 아내를 본 남편은 정말로 살아야 할 힘을,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요? 훗날 발콘스키 부부는 강제 노동이 끝난 뒤에도 이르쿠츠크에 남아 이 도시에 그들이 아는 모든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전파했습니다. 농민들에게 겸손하게 대했고 주변의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회를 열어줬으며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데카브리스트가 아름다운 이유는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앞장서서 던져버린 귀족들이 일으킨 혁명이었기 때문이죠. 발콘스키의 12월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는 시베리아에서 그가 꿈꾸던 진정한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트루베츠코이의 집에서 그는 데카브리스트의 참혹한 현장을 봤습니다. 지하에는 그들이 찾던 족쇄와 꽃괭이가 보존돼 있었고 비참했던 유형 생활을 기록한 글과 그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의 힘,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온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고 그들이 사랑했던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 은광에서 보낸 혹독한 노역에 피골이 상접한 채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사랑이 성행하는 시대. 하지만 사랑이란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불이 붙거나 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데카브리스트의 집에서 봤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성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발콘스키의 집, 그리고 트루베츠코이의 집을 나서며 그는 몇 번이고 이 사랑의 성지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많이 탄다는 플라츠카르타라고 불리는 6인실을 택했습니다. 플라츠카르타는 2인실 룩스보다는 훨씬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서로 먹을 것을 권하며 나름대로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씻는 것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대신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차가 30분 정도 멈춰서면 누군가가 내려가서 어김없이 먹을 것을 사왔고 떠들썩하게 작은 파티가 열리곤 했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는 법. 그는 모스크바를 떠나 이르쿠츠크로 올 때와는 아주 다른 느낌으로 이르쿠츠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달려갔습니다. 학년이 제각각인 학생들이 뒤섞인 이상한 수학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혼자 고요히 책을 읽는 시간은 현저히 줄었지만 뭔가 여행다운 여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여행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순간들도 훨씬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칸에 탄 젊은 러시아 여성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러시아를 여행하는 동안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냐고 물었죠.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들었던 말, 추운 건 잠깐이다 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왜 인상적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추위는 내가 겪어온 추위와는 다른 엄청난 것이었다고. 물론 이 추위가 러시아 사람들에겐 기본 환경이니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축구를 하고 눈길 위를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추운 건 잠깐이라고 말하는 건 뭉클한 감동을 줬다고. 설명을 하다 보니 다시 한번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겨울의 심장 속으로 들어와 쿵쾅쿵쾅 뛰는 겨울을 경험한 그는 이제 러시아를 떠나 동유럽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기차를 찾아보다가 그는 문득 깜빡 잊고 있던 도시 이름 하나를 기억해냈죠. 비첼스크. 샤갈의 전기에서 비첼스크라고 읽었던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불현듯 떠올렸습니다. 샤갈이 태어났을 때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1990년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곳, 이제는 벨라루스라는 독립국가의 작은 도시인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빠른 기차는 9시간 정도, 느린 기차는 12시간 걸린다는 비첼스크로 가는 티켓을 들고 그는 벨로루시안 박자의 플랫폼으로 들어섰습니다. 3시간 남짓 남아있는 시간을 기차역이라기보다는 궁전의 별실 같은 역사 안에서 짙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보내기 위해서 러시아의 향기를, 러시아가 준 여운을 끝까지 음미하기 위해서.